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복지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지가 있는 삶에 대해서 공모전을 만들었습니다. 잡지는 장애화가의 그림 교과서입니다. 아들은 잡지를 보면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숲에 대한 잡지를 좋아합니다. 자연에 대한 잡지를 보면서 많은 바다와 자연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아들이 잡지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영상입니다. 꽃도 그리고 나무도 그립니다. 숲 안에서 앉아있는 행복한 가족의 그림을 그리면서 참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또 삶의 향기가 나는 잡지를 보면서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사람과 함께하는 잡지입니다. 숲을 배우는 잡지를 보면서 아들이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숲으로의 초대라는 잡지를 보면서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힐링을 하고 있지요. 숲에 대한 식탁이 되고 있습니다. 잡지가 장애 화가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